사도행전에 보면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과 핍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우리의 삶과 왜 다를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지만 우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들이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 특별히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왜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순종은 하기 싫고 기적은 경험하고 싶고 또 박해는 받기 싫고 이런 이중적인 삶이 있다 보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 고백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범죄를 했을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교회 생활에도 이 교회를 몇 군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모교회 한 군데 있고 포항 있을 때 한 군데 고신교회 다녔고 신학하고는 제1교회, 2000교회, 지동교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력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가장 짧게 있었던 곳이 2000교회인데 9개월 있었거든요. 9개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내 이성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가야지. 그랬을 때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를 내가 9개월 동안 몸소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진작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개척을 하든지 뭔가 했을 텐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수도 없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안정된 삶에만 살다 보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적을 조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도들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란 건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고 가는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부터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를 할 때
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또 한편에서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이 악한 사람, 이 사탄의 종 이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박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바울은 지금 유대교로 봤을 때 이단이거든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죠. 근데 요 일이 누가 한 일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심.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면 정말 위험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열심이 정말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인가, 내 생각을 따른 열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열심이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이라든지, 이단은 아닐지라도 그 이단에 가까운 잘못된 열심을 가진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도 보면은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비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만 나의 열심이 바른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인가. 바른 열심을 가지면 우리가 점점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자꾸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가진 열심이 바른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박해도 받지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박해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회로 끌어내치니라. 분명히 지금 선교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박해는 꼭 누가 받냐면은 바울만 받습니다. 바나바는 박해 받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조금 눈치가 빨라가지고 박해 받는 현장은 미리 피했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독 바울만 이렇게 박해받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쭉 내용을
추론해서 볼 때, 아, 바울만 유독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유독 그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보니까 코로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많이 안 걸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도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한 14일 자가격리 하니까 지나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하게 많이 걸리는 지역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고 또 걸려도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 있듯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박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바나바처럼 그냥 이렇게 박해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왜 이런 많은 고난을 받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땅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이 마차에 일어나서 자기가 가서 앞장서서 화해시키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유대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는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자 그럴 때 바울을 통해서 고생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 되겠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하고 어느 한순간 은혜 받고 사람이 혓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동안 이 바울을 통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왜 사람을 그냥 넘깁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물론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도 그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바울을 변화시켜 쓰시지만 바울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금방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분은 내가 의롭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뭘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빼내는 작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았어. 이제는 주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죄성은 자기가 자기를 못 보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는 핍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변화되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역시 유대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있던 그 과거의 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습니다. 그때 그는 속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속는 형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외삼촌에게 가서 열 번이나 속고 나니까 그제서야 속는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아버지 앞에 형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부모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너무 속을 썩이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커서 장가 가서 꼭 너 같은 자식 좀 낳아봐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들이 속성을 볼 때, 그건 사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거든요. 아, 내가 부모 앞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가 부모에게 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죄성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지만 그 뒤에 고난을 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는 용서해 주는데 그 뒤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와 너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치르리라.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결국 그 고통을 치르면서 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와가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 모르지만 놓을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안 해야지, 이런 아마 결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바퀴를 하시는 것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지난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이 행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기가 당하면서 그것을 알고 주여 나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물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있던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우리 같으면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나 안 지켜주시고 나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도 보통 이제 군대를 있었던 그 지역을 향해서 뭐도 안는다고 합니까? 오줌도 안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맞아 죽었으면 이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아야 될 텐데 바울은 다시금 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주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데 이튿날 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금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죠?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도 모르고 있는 거죠. 바울 혼자만 고래마다 죽을 위기에 처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들어가서 바나바와 같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바울은 바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지난 날의 잘못을 깨닫고 저 유대인들이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기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사도로 사용해 주시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금 쭉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곳에 굳게 서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구원 받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야.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아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 한번 교회 갔으니까 쉽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점이 아니고 선이다,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믿었으면 끝까지 쭉 어디가 나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한번 믿었는데, 과거에 수련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뭘 했는데 딱 그 사건 끝나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점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놓고 돌아오면서 다시 이들이 지금 제대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조금 머무르다가 고통이 나면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뭐 교회 다니다 한다고 이게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떤 뭐 고난을 당하고 공로를 쌓아가야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 고난은 유대인들로 일어나는 그런 고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행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려우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로 지역으로 가서 숨어있으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두로 지역은 자기를 죽이려고 나서는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왕을 있는 곳인데, 하나님 그곳에 가면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보냈는데 순종했더니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아홉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다 찾는데 그곳에는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한 장소에 가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하거든요. 엘리야가 만약에 자기 생각을 믿었더라면 그곳에 못 갑니다. 자기가 앉아는 곳에 머물렀더라면 아합에게 붙들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가장 위험한 장소인데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제쳐놓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 생각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오라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결국 나중에 한돗별을 맞아가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나서 그제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 뭐 전도지로 하는 복음은 뭡니까? 단지 신앙의 문턱에 들어오는 입문 과정, 입문.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문턱에 들어와놓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턱에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계속해서 충돌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부탁하는,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택하여서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이제 교인들을 그들에게 위탁 맡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지위, 권한을 가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군림.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백성들을 맡아서 잘 양육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이들이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선교지를 몇 번 갔다 오면서 갔다 올 때는 꼭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교회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인들이 듣고 오해할 수도 있다. 교인들은 선교지 안 가봤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전하면 교인들의 선교지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를 합니다.
꼭 해야 될 말, 교인들이 들어서 은혜 될 말만 하지 시험되는 말 하지 마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을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고 이 말을 했을 때 교인들에게 덕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전하는 거지. 자기 이렇게 고생했다 자꾸 이런 말 하면 누가 자꾸 드러납니까? 자기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자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다 와고 보고할 때는 항상 내가 이해하는 보고가 그곳에는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생각해야지 자꾸 자기 고생한 이야기 또 마가와 다투어서 먼저 간 이야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면 교인들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이 말을 하면 교인들이 괜히 선교지 되어서 실망한 것이 아닌가? 교인들은 정말 선교지 되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자기들의 온 헌금을 선교지로 보냈는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그 돈을 사용해서 선교하는 것을 전해야지 물론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 보고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고생한 거,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다투고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교회도 부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덕이 안 나요. 누워서 침뱉기 아니면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해서 아 참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더라 이런 소문 나야지 뭐 조그마한 이야기들 별로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 또 사람들은 들으면 그대로 또 전하는 게 아니고 자꾸 살을 붙여가 전하거든요.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는 기억 안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주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교회 이야기를 하든지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해도 다 못하는데 굳이 부정적인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는 오늘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두 종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열심. 오늘날 현대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역목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낼 때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인가 교회에 대해서 덕을 끼친 열심인가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에게는 이런 고난이 없는데 왜 바울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들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물론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다. 저는 자녀들이 한 번씩 속을 썩일 때 하나님 저게 저의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고 저게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봐야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 바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건성으로 믿는 건 쉬운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사소한 일은 몰라도 큰 일을 결정할 때 딱 서면은
우리 안에 야복강에 그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집을 피우다 결국 한 대 맞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야곱처럼 그 야곱의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자꾸 편한 길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자꾸 군림하고 큰소리 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직분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보고를 할 때 마가와 헤어진 일, 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 이런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보고가 되어야 되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좋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